노아의 방수 아홉 번째 에피소드입니다. 통영 시 용남면의 어느 펜션으로 균열간 지붕을 매년 실리콘버터 제품으로 메꾸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고 그때뿐이라 원칙적으로 해결받고자 노아의 방수를 선택한 현장의 작업 영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노아의 방수입니다. 방수 작업의 첫 공정인 옥상 및 외벽의 고압 세척기로 세척을 합니다. 세척 전에는 안 보이던 균열들이 세척 시에는 고압 세척으로 말미암아 균열이 확연히 보이게 됩니다. 이 공정은 건물 옥상과 외벽의 더러운 부분 및 이물질 제거에도 있지만 균열된 곳을 확인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고압 세척 작업의 필요성이기도 합니다. 세척을 끝낸 후 건물의 건조를 위해 날씨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맞게 다시 일정을 조율하여 1차 방수를 위한 밑작업을 합니다. 밑작업에는 세척 시 더욱 확연히 발견된 균열과 기존 균열된 곳을 방수크림과 보관포를 활용하여 균열 보수를 하게 됩니다. 노아의 방수가 사용하는 특허받은 방수 제품 중 탄탄 방수크림 C-75는 단독 사용 시 처음에는 흰색으로 되어 있지만 건조 후 투명색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건물의 특성에 맞는 구역에 방수를 하게 됩니다. 또한 모든 균열 방수 및 메꿈 작업에 용이하여 공장 판넬 및 창틀 방수의 우수한 방수 제품입니다. 탄탄 방수 크림으로 균열 보수를 마치고 이제는 오렌지색 지붕에 부착할 탄탄 보관포를 잘 재단하여 원탄 방수제 ST-01을 고객님이 선택하신 회색 색상으로 기존의 크랙간 지붕에 1차 도포 후 재단한 탄탄 보관포를 부착함과 동시에 2차 도포를 합니다. 2차 도포 후 건조된 표면에 다시 3차 도포를 하고 건조시킨 후 방수제를 더욱 꼼꼼히 투입되어야 할 부분을 점검하면서 재차 도포 처리하여 마감합니다. 3차 도포와 마감 도포가 마무리된 모습입니다. 방수는 어느 업체나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방수제의 용도와 제품의 특징을 바로 알고 그 특징에 맞는 방수제에 맞는 건물에 옥상이나 외벽에 어떠한 방수 제품을 적합하게 방수하는지가 관건입니다. 특허받은 방수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는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 노아의 방수만큼 대기업의 공장과 호텔, 병원, 놀이시설, 카페, 수영장 및 연못에 이르기까지 방수 작업을 다방면으로 하는 업체는 저희 노아의 방수가 유일합니다. 한두 폰도 아닌 방수공사를 그저 종이 한 장의 견적서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아닌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배치도 기준의 정확한 평수 계산의 견적서와 귀댁의 방수의 중점 사항을 QR 영상으로까지 제공하여 시작부터 보다 신뢰가 쌓일 수 있게 귀댁의 유형 자산인 1호인 건물을 지금 맡겨주시면 현재 상태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